네, 탐나는 주식 2PM 대미를 장식하는 시간. 뭐 저희 요 시간을 통해서 장외 홈런, 글로벌 스나이퍼, 그리고 오늘 코너까지 해서 다양한 종목들 혹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난좀 심플하게 주식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 순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쌤 트레이딩 아카데미 장영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항상 표정이 밝아 보이셔서 아, 예. 주식 투자하시면서도 스트레스가 없어 보이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게 비법이 이걸까요? 아, 물론 매매하면서 돈을 벌면 엔돌핀이 더 솟기도 하고요. 그럼요. 이제 장 끝나면 장 중에는 9시부터 3시 반까지 주식하고 주식 선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포인트에 거꾸로 해서 매도를 해요. 네. 그러면 주식 선물도 상당히 재미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저한테 이제 도제식으로 이제 배우시는 분들하고 북한산을 한두 시간 정도씩 타니까 심신의 굉장히, 건강을. 예, 저희 집 네. 저희 사무실이 산중턱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같이 북한산에 이제 한 네다섯 분씩 데리고 오늘도 이제 장 끝나면 바로 가서 가기로 했어요. 그분들 향로공을. 자의로 가시는 거 맞으시죠? 자의로 안 가면 제가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9시부터 3시 반까지 집중해서 저는 주식하는 스타일이 40%, 30% 바라지 않아요. 1%, 2%라도 티끌모아 태산으로 차곡차곡 챙겨서 일단 계좌를 안 깨지게 만드는 게제 최대의 중요하죠. 목표지, 네. 그 다음에 뭐 그다음 시장이 5% 갈지 10% 갈지는 그 뒤에 일이고, 일단 챙기고 나면 계좌가 이제 불어나잖아요. 1%든 2%든. 그러면 여유 있게 더 주식을 오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스템 매매로 알려드리는 방법도 똑같이 예전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저희가 시그널을 냈지 않습니까? 차트에서 보면 SK 하이닉스를 보시면 네. 여기서 시그널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올라간 거에 한반 정도 떨어져 있죠. 네. 저희는 여기 올라갈 때 여기서 비중 40% 끊고 30%또 여기에서 끊고 나머지 지금 본전에 놔뒀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여기 그이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7% 올라갔으면 저희는 한4% 정도는 챙겨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SK 하이닉스를 할 수가 있는 힘이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전업하시는 분들이 항상 뭐 20%, 30% 먹는다는 건 진짜 꿈 같은 일이고 계속 티끌모아 태산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이제 좀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힘드니까 산에를 보통 많이 갑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기운을 받아서 좀 저희도 종목에 대한 좀 이 무게를 좀 덜고 싶은데요. 그간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를 좀 살짝 해보죠. CJ나 현대해상, 유나이티드 제약 지난주에 언급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일단 유나이티드 제약부터 네. 보시면 유나이티드 제약은 지난주에 언급했던 가격 근처에서 조금 올랐다가 다시 빠져서 이제 다시 고자리에서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가격보다 조금 위에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요만큼 올라갈 때다40% 자르고 나머지 40%를 또 사요. 네. 그래서 스탑을 아주 짧게 놓으면 혹시나 스탑을 1%에 잘리더라도 전혀 로스가 없으니까 다시 네. 한번 할수 있는 힘이 그렇죠.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나이티드 제약도 계속 홀딩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CJ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거의 별반 일주일 동안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지수 빠진 폭에 비하면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를 저희가 시스템상에서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스탑이 아직도 유효하고 그대로 저희는 이제 뭐 끊어먹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해상을 보시면 현대해상도 지난주에 이 가격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 비중의 한 40%는 지금 덜어낸 상태고 나머지는 본전에다가 손절을 올려놨기 때문에 떨어져도 리스크는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머지 비중 60%는 이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동원수산 있잖아요. 네. 동원수산이 여기 두 군데서 이제 매수 시그널도 났었고 저 때가 언젠가요? 2018년 4월 9일 날 아, 났습니다. 네. 그래서 동원수산도 났었고 조금 전에 앞에 말씀해 주신 P&E 솔루션도 저희가 시그널로 한번 맞아요. 말씀드렸던 말씀해 타이밍이에요.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를 자기가 펀더멘탈하게 공부한 거를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 리스크 대비 리턴이 내가 지금 기다리는 자리에 왔느냐라고 이제 합쳐서 보시면 조금 더 유용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번 주에 저희가 고른 종목들은 네. 첫 번째가 이제 카카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카카오. 카카오가 조금 전에 보신 현대해상이나 이런 종목들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우연히 보시면 이 전고점대에도 어때요? 걸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지금 열심히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카카오 갖고 지금 전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샀다 팔았다를. 네.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아주 적확한 타이밍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아마 내일쯤 되면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상상인. 텍사네트컴이었죠. 그렇죠. 네. 아, 그래요? 네, 원래 네. 이름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저는 모르겠고 일단 여기서 보시면 상상인도 똑같아요. 지금 보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나이티드 제약하고 상상인하고 거의 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여기 지지선상에서 저희는 21,800원, 900원 사이에서 이제 매수 포지션을 잡고 이제 왔는데 다행히 이제 오른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이 가격이나 내일까지도 이 이평선 21,800원이 뚫리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매수에 가담해 주셔도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종목이 아프리카 TV. 네. 아프리카 TV 보시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거의 이중바닥 형태고 제가 보는 이평선은 152평선에 지금 걸쳐져 있어요.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33일선까지 또 똑같이 주봉과 일봉의 지지선이 있는 상태라서 아마 내일쯤 되면 매수 시그널이 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세 종목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시간 때문에 일단 다음 종목 얘기까지 듣고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미국 기업 가운데서도 신호 잡힌 곳을 예. 매주 한 곳씩 얘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예, 지난주에 보잉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지금 이제 다시 또 시그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에서 네. 회색선이 아. 보이면서 파란 매수 시그널 준비하라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선이 딱 뜰 때 매수 시그널이 뜨기 때문에 오늘 내일쯤에 보잉사가 아마 매수 시그널로 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원래 보잉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중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다. 지난주 종목의 리뷰와 그리고 이번 주에 보고 있는 매수 시그널이 뜰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카카오 상상인 아프리카 TV. 그럼요.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 지금 방송을 보고 카카오 상상인 아프리카 TV를 이렇게 딱 주의 깊게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치면요. 예. 대표님처럼 저희가 뭐 짧게 3%에서 4%에서 딱 끊고 나오고 이게 관리되는 게 예.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속적인 반복의 노력이 예. 필요할 거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좀 주시면. 제가 항상 이 시스템 매매 말씀드리기 전에 일종의 위험 고지라고 하는데요. 투자의 방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적은 돈, 부담 없는 돈, 정말 내가 사는데 필요 없는 그런 돈을 가지고 오래 투자를 하시면 저희가 지금 권해드리는 곳에 부담스럽지 않게 분할 매수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나고 보면 대부분 다 변곡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확률상으로 다 검증이 됐는데 트레이딩을 하실 분이면 꼭 1에서 2%, 저희는 0.5% 스탑도 놓거든요. 3%, 4%도 많아요. 그러니까 0.5%에 10번 해갖고 5%의 리스크를 걸고 한 번 맞추는 게 낫지 저희가 3%, 4%도 저희가 이제 교육이나 실제 매매를 할 때는 굉장히 크게 가져가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시려면 위험관리, 그다음에 이익관리가 철저하게 수반되지 않으면 전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보고 있는 게 가격이 유리하게 나한테 변동성이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끊어서 해먹지 않으면 언제 또 다시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하라고 원래 모니터를 9시부터 3시 반까지 보는 거지 올라가는 거 감상하라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전업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장기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놓으시고 대형 우량주를 저희와 같은 시스템에서 매수매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도 굉장히 잘 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가지고 부담 없는 돈을 가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을 가져갔을 때 이제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수익률이 좋을 수 있죠. 근데 대출받는다거나 남의 돈 빌려서 하면 절대 그렇게 못하게 되니까 투자를 할 건지 전업을 할 건지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트레이딩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투자 스타일이나 투자 방식부터 일단 확고하게 결정을 해놓고 나서서 여러분께서 어떤 쪽이 더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투자 전략을 좀 짜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대표님의 신호 모두 좀 큰 하나의 확신 숟가락 하나 더 얹는 느낌으로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좀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네요. 로쌤 트레이딩 아카데미 장영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기관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여기서 팔아게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줄다리기 수급, 그래서 지수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또 종목의 움직임들도 뭐 가는 종목들만 가고 대부분의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이어지는 마감 전략 A플러스를 통해서도 좀 많은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탐나는 주식 2PM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